국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 상상실이 서울에 이어서 대전과 광주, 목포 등에서 차례로 문을 엽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일 국립과천과학관에 처음 문을 연 무한 상상실 1호점에 이어 오는 23일에 서울 한국발명진흥회에 2호점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28일에 국립대전과학관, 31일 서울 광진도서관에 이어 다음 달에는 광주와 목포에 무한 상상실이 문을 연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한 상상실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키우는 물리적 공간으로 운영 방식에 따라 실험형, 공방형, 아이디어 클럽형, 스토리텔링형, 연구 개발형 등으로 나뉩니다. 미래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무한 상상실을 2017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예정이며 운영 모델도 20여 종으로 늘려 상상과 도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